있어서. 네. 피해자 정기동 씨 및 정형범 씨와 그의 가족에 대한 인터뷰 화면을 방영함으로써 은혜 전당에 대한 도덕성 검증의 자료로 참고하자 합니다. 영상 화면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나 그런 내용이 들어있으면 그것은 불가하겠습니다. 위원의 발언 도중에 그 제3자의 발언을 녹취 또는 녹화하여 그 제시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. 저는 저렇게 녹음이나 녹화 중에서 보내는 것이 타당치 않다라고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그 국회의장이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상임위 운영은 기본적으로 그걸 추가해야 된다고 봅니다. 인터뷰 화면은 이 자리에서 방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마디로 손을 묶인 채로 좀 무릎을 꿇어가지고 그 무릎 사이에 강물을 넣어가지고 네, 신대철원하고 몇 명, 한 8명은 B팀, 정용범이 조사 담당 팀, 그리고 또 다른 A팀은 유시민을 비롯한 또 여러 명, 복학생 위주죠. 그래서 정기동 조사 담당이었어요. 그렇게 깊이 관여를 했고, 또 그 사람은 이제 직접 폭행하고 때리고 할 때는 또 살짝 빠지더라고. 아주 뭐 간사하고 강경하고 아주 치명적으로 머리 빌렸는데, 오랜 그 장시간 동안에 그 공문 조작하는 시간에 그 현장을 왔다 갔다 하고 조사받은 거, 복학생들 부득이폐가 조사하는 거를 또 그 오재영 프락시 사건 대책위원장한테 또 가서 보고를 하고 갖다 주고 왔다 갔다 하고, 그 10명 중에 유시민 의원이 있었던 건가요? 예, 저는 예, 그렇게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. 그렇게 확실히 믿고 계신 걸 예. 기억을 하신 거, 기억을 하고 계신 건가요? 예,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예.